그래서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나왔어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이에요. 9시 반부터 체크인하고 핫브레퍼스트 아침을 주네요. 제일 좋은 거는 끝나는 시간에 칵테일 리셉션이 있어요. 뭔가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는 그런 시간 것 같아요. 비어 와인 같은 거 먹고 싶으면 패스포트, 그쵸? 아이디 카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오늘 비가 이렇게 와요. 근데 이 정도 비는 외국 사람들을 그냥 맞으면서 가요. 저도 지금 맞고 있는데 나는 한국 사람? 난 써야겠다. 일단 한번 가볼까요? 진짜 가자? 진짜? 진짜 가자. 지금 어떤 교수가 얘기 중인데 너무 지루해서 들었어요. 뭐 열심히 수업 들어라? 뭐 그런 얘기? 캠퍼스는 이렇게 생겼어. 아까 여기는 좀 먹을 게 있었는데 별로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었어요. 다시 채워 넣나 봐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둘째 날이에요. 하루 만에. 무슨 수업이지 이게? 오늘은 수요일. 아침과 점심이 제공이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은 랩탑을 가져가서 뭔가 이런 셋업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들을 때 필요한 컴퓨터 사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예정이에요. IT 스텝이 있어서 뭐 깔아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10시까지 가야 되고.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어제 제가 복장 때문에 되게 좀 걱정했잖아요. 근데 다 자유롭게 입고 와서 저도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학생처럼 입고 가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은 굉장히 덥네요. 이게 무슨 소리지? 무서운 소리야. 같이 가봅시다. Sometime today or tomorrow. Don't wait too long. If you change your address, then you need to let us know within 10 days. Jake and Gerald, there are two of my staff that are, you know, here to help if we have any IT issues that you can have a certificate that shows that you completed it at a satisfactory level. 아이고 힘들다.
힘든 날이구먼. 닥쳐라. 닥쳐라. 오늘 너무너무 힘든 날이에요. 아, 피곤하다. 오늘 이거 학교에서 받아왔어요. 짐이 이렇게나 많아. 빨리 가자. 너무 피곤하다.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다는 거야? 늦었어요. 많이 늦은 건 아닌데 좀 늦었어. 짜잔. 오늘은 놀러 가는 날이에요. 이거는 학교에서 나눠준 티. 빨리 가야 돼. 놀러 가자. 안녕. 잘 갔다 올게. 가자 가자. 로비. 긴 하루가 끝났어요. 드디어 오리엔테이션 주간이 끝나서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다. 너무 긴장을 많이 했었나 봐. 오리엔테이션 주간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쉴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다. 오리엔테이션